커피는 없지만 문학이 있는 신학 TV.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제7강 수도원 운동입니다. 수도원 제도, 그 밑과 그림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교회의 기독교 상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교회는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함으로써 지하에 숨어있던 기독교인들은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가 아닌 특혜를 누리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 공인 이전처럼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는 진실한 신자들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무늬만 기독교인 신자들이 양산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교회의 희망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수도원 운동의 요람은 바로 이집트의 사막이었습니다. 수도자, 이 몽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그리스어 모나코스라는 단어로서 고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는 바로 고독한 사막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수도원 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안토니오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토니오스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20세가 되던 해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대로 실천하였습니다. 그는 평생 무덤에서, 동굴에서, 사막에서 고독한 수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으로 공동수도 생활을 시작한 파코미우스입니다. 이 파코미우스 수도원의 가입 조건은 전 재산을 포기했고 규율에 절대 복종해야 했습니다. 상호봉사의 원칙에 따라서 육체 노동을 해야 했으며 보기는 금지되었습니다. 수도사들의 일상생활은 노동과 예배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바울의 명령을 채택하여 빵을 굽거나 농사를 지으면서도 시편을 노래하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며 소리내어 혹은 침묵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경건생활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수도원의 이상을 일반화시키는데 가장 뛰어난 모범을 보인 인물로서 마르티누스가 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서유럽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영향력 있는 책으로서 세베르스의 성 마르티누스의 세계를 들 수가 있습니다. 마르티누스가 군인으로 있던 날 헐벗고 병든 거지를 만났습니다. 자신의 군용 외투를 벗어 반으로 잘라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군용 외투 반쪽을 걸친 예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나의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에게 베푼 것은 곧 나에게 베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후 마르티누스는 트루의 감독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감독이 된 후에도 그는 수도원적 생활 태도를 유지하였고 사람들은 진정한 감독이라면 마르티누스와 같아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하여 감독들의 세속성과 사치에 대한 저항으로 발생한 이 수도원 운동이 결국 성직 제도가 추구해야 할 이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서방의 수도원 제도를 확립한 사람 베네딕투스입니다. 몬테카시노는 베네딕투스 회의의 모체이자 본부의 역할을 했습니다. 서방 수도원 운동은 동방 수도원 전통과 비교하여 더 실질적이고 공동체적이며 교회와 세상에 활력을 제공하고 개혁적 경향이 강했습니다. 베네딕투스의 핵심은 기도였는데 수도 생활의 핵심은 기도라고 생각하여 하루에 8번의 예배와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무일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와 더불어 노동을 강조했습니다. 베네딕투스의 표현은 오라 에트 라보라, 기도하고 일하라 였습니다. 베네딕투스 수도원에 들어가기 위한 서약은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 수도회에 영구적으로 귀의하겠다. 둘째, 자발적 가난과 정절을 지키겠다. 셋째, 대수도원장에게 절대 복종하겠다라는 서약을 해야지만 수도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수도사들은 꽃가리 달린 검정색 겉옷을 입고 하루에 300g의 빵과 포도주, 반병을 음식으로 하였습니다.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 해진 후 잠들 때까지 예배, 기도, 독서, 노동을 통하여 매일의 경건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다음 클리니 수도회입니다. 초기 수도원의 순수한 이상은 점점 무뎌졌고 교회는 물론 수도원까지 신앙의 거점이라기보다는 어두운 미신의 온상으로 변질되어가는 상황에서 타락하고 부패한 교황청과 수도원의 일대 개혁의 바람을 불러일으킨 수도원이 클리니 수도회입니다. 클리니 수도원의 개혁으로서 이들은 독신주의를 찬성했고 성직매매를 거절하였습니다. 12세기 중엽 1500여 개의 분원이 생기면서 13세기부터 점차 쇠퇴하여 시토 수도회의 개혁의 주도권을 넘겨주었고 클리니 수도회는 쇠락의 길을 걷다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직후 1790년에 해산을 당했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수도원의 재산 축적을 용납함으로써 가장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베네딕투스 수도 규칙에 충실하고자 한 수도회였던 시토 수도회입니다. 이제까지 수도원의 수도사들의 복장을 비교해보자면 베네딕투스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검은색, 클리니 수도사들은 흰색, 시토 수도의 수도사들은 회색의 복장을 하였습니다. 시토의 베르나르라는 사람은 1113년에 수도원에 가입하였습니다. 아벨라르와의 신앙 논쟁 그리고 십자군 원정을 독려했으며 교황청보다 높은 권위를 바탕으로 교회 개혁을 주도하였습니다. 이는 교회 박사라고 불렸고 매우 보수적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무원죄 잉태설을 부정하였고 세족식을 성전들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였습니다. 또한 세례받을 기회가 없을 경우 세례가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시토의 베르나르는 그리스도에 관한 명상 신비주의자로 불렸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으로 작사한 노래, 우리가 잘 아는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145장 오 거룩하신 주님,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등을 작사하였습니다. 베르나르의 그리스도 중심성 때문에 루터는 자신이 설교에 참조하는 모든 박사 가운데 베르나르가 가장 뛰어나며 그는 아우구스티도 능가한다. 그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를 가장 훌륭하게 전하기 때문이라고 또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작은 형제들의 수도회라고도 불리는 프란체스코 수도회입니다. 프란체스코 수도회는 철저한 자발적 가난과 이를 통한 기쁨의 생활을 추구했습니다. 프란체스코가 친구와의 나눈 대화를 통하여 이들이 추구했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친구, 왜 그렇게 기뻐해? 프란체스코, 결혼했기 때문이지. 친구, 누구하고?
프란치스코, 가난이라는 귀부인 1209년 뜻을 같이 하는 11명의 동료들과 함께 수도 회칙을 정하고 이노켄티우스 3세에게 허락을 받아 작은 형제들의 수도회를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설교, 찬양, 구걸 이 세 가지의 목표를 두고 경건 생활을 하였습니다. 프란체스코가 죽은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산을 남기면서 수도회가 부유해지자 프란체스코가 남긴 가난의 유언을 지켜야 한다는 엄숙파와 상황이 변했으니 재산의 소유권은 아니더라도 사용권은 가져야 한다는 온건파가 나뉘었습니다. 프란체스코가 학문이 겸손을 와해시킬까 두려워한 반면 도미니쿠스 수도회는 학문의 탐구를 강조하였습니다. 도미니쿠스 수도회는 설교자들의 수도회라고도 불렸습니다. 이단을 반박하고 정통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학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도미니쿠스 수도회는 학자들을 많이 배출한 수도회로도 알려져 있는데 중세의 대표적인 스콜라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와 알베르투스 그리고 신비주의 신학자였던 사보나룰라와 에크하르트, 타울러 등을 배출한 수도회였습니다. 이들은 설교, 교훈, 교육, 신학탐구에 열중하였습니다. 도미니쿠스의 특징으로서는 절대청빈의 표현으로 탁발, 구걸을 실행했으며 세상으로부터 유리되기보다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평신도 형제회였고 교육활동에 집중하였습니다. 교황청에 직속되어 있던 수도회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도원 제도들이 남긴 빛과 그림자를 정리하자면 수도원 운동은 4세기 초부터 종교개혁 시대까지 약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중세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이었습니다. 또한 수도원은 교회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불의 역할을 했고 교회사에 큰 영향을 남긴 성인과 학자와 선교사를 배출한 학교였습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 주기너의 역할을 했고 수도원 제도는 종종 개인적 영웅주의에 기초한 극단적 금욕주의의 함정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후대로 갈수록 이 수도원 제도는 미신과 무지와 방탕의 산실로 변해갔습니다. 이런 수도원 운동의 공부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